당근에 나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지.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당나귀 귀를 가졌다고 수군거린다지. 상장과 다름없는 왕비의 말을 귀담아 듣다 보니 내 귀가 당나귀 귀만큼 커졌다고 말이지. 대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. 당나귀 귀, 우리 동화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하나다. 동화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. 한 이발사가 임금님의 당나귀 귀를 보고서 혼자만 끙끙 앓다가 참지 못하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 백성들이 이를 다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다. 이것은 바로 경문왕의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. 중심이 없이 마구 흔들렸던 경문왕의 줏대 없음을 후세인들이 비웃었던 것이다. 그러니 어찌 후궁의 소생인 궁예가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?